Times. 네, 이번엔 후랄로입니다. 네, 기타는 FM으로 쳐야죠.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FM. 네. FM의 뜻을 알고 계세요?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네, FM은 필드 매뉴얼, 야전 교범이라는 네. 뜻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야전에서 어떻게 행동하라는 행동 수칙, 행동 강령 같은 거라 그래서 FM대로 하라는 얘기는 야전 그 행동 교범을 지키면서 확실하게 행동해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군대 용어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전술 용어인 거죠. 네. 필드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또 FM대로 해라는 게 또 뭐 그런 또 이론도 있어요. 어, 부모님 말을 잘 들어라. 아, 너 말대로 해라. 아. 그것도 거의 뭐 교범에 가까운 뭐 그런 말들이. 그렇네요. 네. 그래서 FM대로 해라는 말은 이제 야전 교범. 좀 더 이제 일상으로 보면 파더마다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봅니다. 네. 자, 뭐 은총씨가 FM대로 기타를 치라고 한 김에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FM대로 기타를 친다는 건 과연 어떻게 치는 걸 의미할까요? 네. 또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잘 쳐라. 아 근데 사실 기타를 FM대로 치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 뭐 클래식 음악처럼 뭔가 클래식 기타들은 딱 정형화된 자세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저희 쪽 음악은 뭐 피킹도 다 다르고 뭐 누구는 이렇게 치고 누구는 이렇게 치고 누구는 뭐 이렇게 치고 이게 잘 치면 장땡이기 때문에 FM이라는 건 없다. 없다. 그냥 잘 치면 장땡이다. 네, 예, FM이 뭐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잘 치면 장땡이다. 뭐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서 한번 네. 인트로를 해봤어요. 네. 자 오늘 이 FM 모델의 FM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플레임 메이플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타는 플레임 메이플로 치세요. 뭐 이런 얘기였어요. 네. 아무 의미가 없었죠. 자 AF는 이제 아트코어 익스프레셔니스트 시리즈의 후랄로에서 AF고요. 그리고 95 FM 모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AS였죠. 이제 아트코어의 세미할로우 네,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오늘은 프랄로의 사운드를 또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849,000원으로 오히려 지브라우드보다 가격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네. 네, 2만 원 더 쌉니다. 크게 살펴볼게요. 849,000원,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03.5cm. 그리고 무게가 2.84kg로 세미할로우보다 더 가볍고요. 지브라우드는 그 이제 센터블락도 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3.5kg가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가볍고 이 기본적으로 세딘넥에 센터블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크기는 커도 무게는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두께는 70mm 아치가 약간 있긴 있는데 아치가 막 그렇게 의미 있진 네. 않아갖고 그냥 않아요. 옆면만 쟀어요. 네. 70mm고요 12프레트 뚫레가 78mm 나옵니다. 탑과 바디에 플레임 메이플 사용이 되어 있고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역시 지난 시간에 우리 그 93 네. AS93과 마찬가지로 네. 사쿠라와 메이플, 니아토와 메이플의 3피스. 요건 확실하게 보이네요. 네. 네 헤드머신 아이바네즈 머신헤드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너트는 플라스틱의 43mm 너트 너비입니다. 지판은 바운드 에보니, 지판 공격 반지름은 305mm고요. 스케일 길이 628mm에 미디엄 20프렛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조지 벤슨, 팬 메슨이 존 스코필드가 두루 아껴 사용을 했던 슈퍼 58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투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지브랄타 퍼포머 브릿지에 VT06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떠 있죠, 하늘에? 그렇습니다. 아까 9프렛 짜신 거죠? 12프렛 뒷둘레가 아, 네네네 9프렛 뒷둘레가 되겠죠. 스펙 다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팬더 트윈리볼브고요. 풀 후랄로우 치고는 좀 짱짱하네요. 네. 네. 벙벙거리거나 오아 여기서 나오는구나. 쌍엄에서 확 나오네요. 네. 그렇죠?
후랄로 복습. 펜더고요. 네. 레드락스. 나오는데? 네, 나와요. 마샬 게인? 네. 진짜? 네. 확실히 울림이 있다 보니까 이 짜중중중할 때 일로 오죠. 약간 그 중중일로 와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뭐 따뜻하고 이런 네. 그 무게감이 있는 그 쌍험 사운드는 분명히 이 기존에 썼던 우리 네. AS 모델들보다는 확실히 밑단에 네. 이게 저음이 하는 느낌이 조금 더 있긴 하죠. 그리고 게인도 오.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고요. 자, 활용도 좋은 프랄로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바로 은총 씨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AF 95FM 모델. 기존에 뭐
이제 AS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프랄로우로서의 정체성 같은 게 좀 더 있기는 한데 목적성은 확실해졌죠. 네. 근데 뭐 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랄로우 치고는 또 그렇게 무겁거나 뭐 예, 뚱뚱하거나 맞아요. 뭐 이렇게 풍성하거나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세미얄로우보다 조금 더 그냥 공간이 커진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프랄로우는 여러분들 기존에 치던 뭐 그 막 솔리드 바디 기타가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그거랑 연주감이 워낙 다르잖아요. 예, 바디 그렇지. 두께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프랄로우가 익숙하신 분들이 아니면은 처음부터 바로 프랄로우로 가시는 것보다 세미알로우를 경험해 보는 게 조금 더 저는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프랄로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꼭 와서 한번 이렇게 장착해 보시고 사운드 들어 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AF95FM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AF의 F가 저는 force 같습니다. 힘. Force. 네. Force. 네. AF. 아트코어 force 시리즈 같습니다. 네, 아트코어 force 시리즈. 알겠습니다. 스트레드 있으면 요거 하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세미. 풀 풀까지는 아니고 뭐라 그래? 세미 할로우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 코로 할로우. 저는 아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AF가 almost full 거의 풀이야. 완전 풀은 아니고 풀은 아니고 full. almost full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most full 기타는 FM을 쳐라. 네. 스쿼드 돌려볼게요. 네.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2, 가성비 13, 네. 편의성 13, 디자인 14 해서 62점이 나왔고요. 네. 자, 은총 씨 가겠습니다. 은총 씨 네? 사운드 25, 네. 가성비 16, 네. 편의성 11, 디자인은 17 이렇게 해서 총점 69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3, 가성비 14, 그리고 편의성 14, 디자인 15 해서 66 나왔습니다. 해서 총점은 두둥. 65.67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비해서 5점이 딱 떨어졌어요. 네. 네, 이렇게 확실히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지난 시간에 지브라우드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네. 이거 AF는 준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AMH90 이것도 가격은 동일합니다. 849,000원이요. 이거는 이제 다시 세미알로로 내려가기 때문에 좀 달린 게 많이 달려있어요. 네. 네, 그리고 더블 컷어웨이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AMH90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